네, 최근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 있죠. 니켈 가격도 급등하면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는 성주원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많이들 네. 듣고 계실 텐데, 그중에 이제 오늘은 니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켈은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데요.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급등하면서 관련 산업에 조금 뭐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오늘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많은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많은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라서 더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니켈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전 세계 그 생산량의 약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네. 전 세계 매장량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7.3%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어떤 핵심 그 자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그 지금 전쟁이 발발하면서 네. 공급 우려가 발생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니켈 가격이 최근 들어서 아주 빠르게 튀어오르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니켈 가격과 그리고 재고 추이인데요. 지금 파란색 선이 바로 니켈 가격입니다. 이게 3년간의 추이를 지금 나타낸 건데 거의 뭐 지금 톤당 2만 달러 밑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네. 최근 들어서 아주 가파르게 거의 뭐 수직 느낌으로 네. 가격이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재고량이거든요. 네.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집계하고 있는 그 니켈의 재고량인데 재고량 역시 지금 작년부터 해서 가파르게 줄어드는, 그러니까 네. 재고량은 줄어들고 있고 가격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니켈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는 지난 8일에 니켈 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일단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16일부터 다시 이제 니켈 거래가 재개가 되긴 합니다만 과연 또 어떤 가격으로 재개가 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자동차 업계로 보면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이슈 때문에 상당히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니켈 가격 급등이 또 전기차 생산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네. 자동차 업계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터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들게 하는 상황이고요. 니켈 가격이 배터리 가격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전기차 중에서 제조 원가로 봤을 때 지금 왼쪽 편에 있는 원 그래프가 바로 이제 배터리 셀 가격에서의 그각 소재별 제조 원가 비중이거든요. 비중이군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기차 자체에서 배터리 셀의 가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네. 그 배터리 셀 중에서도 양극재가 거의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네. 그 양극재 중에서도 역시 니켈이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배터리 셀 전체 제조 원가에서 니켈이 4 곱하기 4면 16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한1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15%에서 한20% 정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니켈이라는 원자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그표 그래프도 봤지만 재고량은 점점 줄고 있고 니켈 가격 폭등한 지금 상황인데 업황 쪽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것 같고요. 또 산업 구조로 봤을 때 배터리 일단 소재 쪽하고 셀. 아까 셀도 이게 뭐 표가 나왔죠. 양극재, 음극재에서 나눠지는데 또 그다음 전기차 업체로 제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제 고객사에 좀 전가시킬 수 있다면 뭐 완성차 업체에서도 뭐 크게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은 좀 줄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테슬라에서도 보면 가격 인상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재료의 가격 상승을 결국은 소재 업체는 셀 업체는 또 완성차 업체에게, 또 완성차 업체는 결국 또 소비자한테 정가를 하는 뭐 그런 구조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한 2016년, 17년에 그때도 이미 한번 니켈과 코발트 같은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아 이거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셀 업체들 또 완성차 업체들과 그 협상을 벌여서 이 양극재 그러니까 그 양극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니켈을 비롯해서 이제 양극재가 네. 가장 이제 셀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원자재다 보니까 네. 이 양극재 관련된 가격 변동분은 100% 연동을 시키자라고 기존 계약도 변경을 하고 신규 계약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양극재 자체로만 보면은 충분히 원재료의 그 가격 인상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다만 이제 관건은 나머지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나 전해질 같은 경우는 그런 계약 구조가 다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역시 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전가가 될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변수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완성차 업체가 그런 부분들 원재료의 가격 상승분을 다 받아들였을 때 결국은 그것이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전기차를 사려고 했던 수요가 조금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나타날 수 있어서 그게 과연 실제로 어떻게 시장에서 작용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결국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의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 뭐 테슬라처럼 그런 방법이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네. 그 밖에는 뭐 LFP 배터리를 채용한다든지 네. 혹은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의 비중을 조금 늘린다든지 네. 혹은 뭐 자동차 유통 구조를 변화시켜서 예전에는 딜러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식에서 지금 이제 온라인 거래, 온라인 판매를 좀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런 변화가 또 완성차 업체로서는 해야 되는 그런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기차 배터리 얘기할 때 LFP하고 MCN 이렇게 뭐 3원계 배터리 이렇게 나눠서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니켈이 들어가는 가격 그 지금 뭐 배터리 쪽이 니켈이 그렇게 비싸진다면 니켈 안 들어가는 배터리를 또 사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LFP 배터리를 더 채용하는 네, 네. 채택을 늘리는 그런 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최근에 뭐 테슬라나 BYD 또 현대차 기아를 포함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이제 LFP 배터리를 뭐 채용하겠다 혹은 네, 네. 채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LFP 배터리에는 앞서 말씀드린 뭐 니켈이나 이런 코발트 같은 3원계 배터리의 주요 원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대신에 철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점 원가 경쟁력에서는 LFP 배터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만 네. 단점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서 주행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FP 배터리를 주요 그 핵심으로 네. 사용하지 않았던 건데 네. 다만 그동안 또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또 약간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제 중저가 전기차나 소형 전기차에는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채용하면서 같이 이제 3원계 배터리와 같이 조금 채택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나 혹은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LFP 배터리는 사실 중국 업체에서 많이 지금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네, 있었거든요. 네. 이 중국 중심의 LFP 배터리를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배터리 관련 종목들 지난해만 해도 정말 날아올랐었는데 지금 올해까지 지금 오면서 굉장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를 또 지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뭐 증권사별로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2차전지 업종, 뭐 소재 업체, 셀 업체를 봤을 때 셀 업체 같은 경우는 2024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뭐 PER이 35배 수준, 그리고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20배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해석이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니켈 가격 급등이 지금 단기간에 상당히 비이성적인 그런 상승이었던 만큼 이게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2차 전지주 투자 전략을 좀 챙겨주시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술 중심 혹은 내재화 중심으로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OBM이 기술 측면에서 대체 가능한 기업이 없다라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하나 연구원이 또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전해질 업체 중에서는 천보가 그 LFP 양극재 확대 수혜주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화학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소재를 투입하게 되는데 그 내재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소재 내재화 속도가 빠른 LG 화학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그 밖에 소재 업체 중에 가격 변동에 좀덜 민감한 업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건 삼성증권에서 분석한 내용인데, 메탈 가격 변동에 자유로운 SFA나 혹은 가격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천보,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 변동이 조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좀 자유로운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셀 업체 관점에서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익성 관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SK 오늘 물적 분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온전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정제 마진이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따라서 일단은 당장은 실적 부분에서 정유 부분의 호실적이 많이 반영돼서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배터리 사업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상당히 크게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SK 이노베이션이 그나마 셀 업체 중에는 조금 편안한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뉴스 이슈 오늘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